명쾌한 인물 분석, 품격 있는 방송 사팔랩의 여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 대표입니다. 참 안타깝죠. 부모도 없고 혼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분이 운이 너무나 안 갑니다.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운이 안 좋으면 본인이 하고 싶은 일들이나 뭐 직장이나 이런 것들은 다 막혀 있고요. 또 하고자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차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조상부터 시작해서 잘못 살았던 것들이 이미 다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유전적으로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대개 앞으로 한 15년 정도는 또 고생할 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지금 집에 있는 그런 상태인데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15년을 또 허비해야 되는 이런 상황. 15년이 지나서도 그것들이 좋아지냐면 그렇게 또 좋아지지 않고 그대로 갈 수 있다는 상황. 그래서 오늘은 참 답답한 하루였습니다. 일단은 우리들이 살 때는 좀 잘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너무나 이렇게 뭐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 산다든지 또는 남을 힘들게 하고 본인의 이익대로 산다는 이런 부분들은 다 자녀가 받게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오늘은 이것이 화두가 되겠습니다. 업을 지으면 안 됩니다. 그만큼 결국은 당하게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사주 명리학 공부를 꼭 해야 됩니다. 사실 이거 제 생각은 이것을 그냥 필수 과목으로 기초만 좀 넣어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결국은 명리학을 봐야 내 자신을 알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내 자신을 알아야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을 설정할 수 있고요. 사주의 유래를 살펴보면요, 예전에는 하늘의 별을 보고 점을 쳐왔습니다. 네, 그걸 점성술이라고 했죠. 예, 맞습니다. 예전에는 이 점성술이 생각보다 잘 맞습니다. 기륭화복이나 국가의 대소사까지 하늘에 떠다니는 별의 움직임을 보고 이제 예측을 했어요. 이게 점성술입니다. 프랑스에는 아직 점성술이 유행하는데요, 이 점성술이 생각보다 명확하고 정확합니다. 이제 그 기원은 서양의 점성술에서 기인한 건데요, 그 우리가 점성술이라는 근본 배경은 슈메르이라는 설과 이집트인이라는 선이 많습니다. 네. 그러다가 기원전 3000년 전에는 슈메르 문명에서 서양의 점성술이 시작되었고 슈메르 문명이 이집트 문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역사적인 사실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현대에 와서는 슈메르 문명의 기원이라는 점을 설득력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슈메르 문명이라는 이 책을 보면은 인간이 어떻게 태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서양에서는 슈메르 문명으로서 별자리를 보고 점을 쳤는데 동양에서는 서양보다 먼저 별자리를 보고 점을 쳤습니다. 중흠 7000년 전이죠. 그래서 우주와 자연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론을 밝힌 동양사상의 결정체가 바로 실제로는 보면 이 목성을 중심으로 본 게 바로 이 사주의 기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 명리학이 굉장히 명확하고 그냥 똑똑 떨어지는 그런 학문인데요. 그러나 100%는 없습니다만 80%에서 한 90% 사이는 거의 다 맞다고 보입니다. 물론 뭐 10%나 5% 정도는 오류는 있을 수 있지만은 그것은 또 잘 못 봐서 그렇고요. 정확하게 밝힌다면 그만큼 그 사람의 성향 분석이나 또는 운이나 이런 것을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본적으로 이런 명리학을 좀 공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나를 알고 자녀를 알고 나의 악기를 안다면은 굳이 그렇게 큰 걱정을 하시지 않아도 되고, 내가 계약을 할 때 이 날이 좋은 날인가 나쁜 날인가, 이 달 또 이 해가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를 스스로가 좀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뭐 남한테 가르쳐주고 아는 척 하는 것보다 네, 나 자신을 좀 돌아보는 학문적으로 좀 다가섰으면 합니다. 2500년 전에 나온 산명학이나 1000년 전에 나온 일간 유지의 자평명리학을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네. 띠 위주로 본다든가 띠가 어떠니까 뭐 이 달에는 어떻다 이런 식의 이야기는 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신살로 봐서 뭐 삼재니 어떤 이런 거 보시면 안 됩니다. 삼재 같은 것, 신살 같은 것, 무슨 살 무슨 살, 역마살. 물론 역마살은 돌아다니는 거니까 나쁘진 않지만 살로 보면 안 됩니다. 살이라는 게 원래 안 좋은 의미의 살이라고 하죠. 예, 맞습니다. 예. 신살이라고 하면 네, 좋은 것을 신이고 나쁜 것을 살이라고 하는데 그걸 살로 보면 안 되거든요. 8월 19일인가요? 오늘 5.18 민주묘지에 찾아가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그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시워하지 마라 그래요. 저럴 필요 없어요. 사과하려면 자기의 당이, 자기의 당원이, 자기의 의원이 이런
그런 정광호 집회에 참석했다는 이 자체를 사과해야지. 쓸데없이 가서 막, 이 사람이 또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상황 판단을 해서 그 뭡니까 싹 바꾸는 그 상황 반전을 노리는 이런 부분에 또 뛰어난 사람입니다. 아유 쇼하는 거죠. 저분은 저 김종인 씨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냥 상황 오면 상황 돌파 이런 것은 김종인 씨만큼 영리하게 이렇게 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말을 해도 그때 상황에 맞는 이런 말을 툭툭 던져서 사람을 갖다 혼란시키면서 본인의 하고자 하는 일을 갖다 밀어붙이는 이런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뻔뻔합니다. 저 사람의 그 순간 판단력이라든가 싹싹싹 빠져나간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자기의 이익에 치밀한 사람이므로 절대 손해보려 하지 않습니다. 원래 그 민주당의 비대위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누가 힘이 있고 누가 힘이 없고 이런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아마 제가 볼 때는 저 사람이 한다면 저기 이낙연 전 총리와 잘 맞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서로의 생각하는 이런 패턴 자체가 조금 비슷한 이런 면도 있습니다. 청와대는 김종인 위원장이 단독 영수 회담 등을 조건을 걸었는데 지가 뭔데? 예, 대통령과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협의에 바로 착수를 했으면 한다고 밝혔는데요. 김 위원장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응할 것이다. 저거 와. 대답하지 말고 그냥 민주당에서 한마디 해줘야 되는데 말 안 하잖아요. 참 이런 것에 굉장히 기분이 상합니다. 제가 예. 되게 요즘에 참 뭡니까 연구를 많이 합니다. 어느 한 사람이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는데 안철수와 조금 비슷한 면이 자꾸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게 음이 그 사람하고 비슷합니다. 조금 비슷한 면이 자꾸 보여요. 교과서적으로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이, 네, 그 부분이 비슷하죠. 너무 좋은 말만 하고 보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주면에서 자꾸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일치하는 점이 있어요. 철수하고 누구나 엄하고 너무나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속지 말아야 되겠어요. 이렇게 기속말로 해드릴게요. 새삼 걱정이 됩니다. 본인은 좋은 말만 많이 하고 욕은 다른 데서 처먹고 이렇게 합니다. 지금 우리가 대표성 되면 욕을 먹을 거 먹고 돌파할 건 돌파하고 혁신할 건 혁신하고 개혁하고 밀어붙여야 되는데 불구하고 좋은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그냥 자존감만 살리면 되는 거지 뭐 남이 어떻게 됐든 뭐 이런 건지 대표가 안 돼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 말할 수가 없다. 난 대표가 되면 하겠다. 이건 대표가 돼도 안 합니다. 그런 사람. 대표가 돼도 안 합니다. 그리고 말을 가지고 자꾸 돌려 세우고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자신감도 없고 무력해요. 그리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요. 받아 적는 것도 그렇고. 교과서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예전에 네. 철수가 나와서 얼마나 교과서적으로 똑똑한 척하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런 사람이 결국 무능하다는 게 드러났잖아요. 교과서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교과서적으로. 나는 아니니까 아니다. 그때 가면 하겠다. 그때 가도 안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우리나라가 국운이 안 좋다 보니까 제가 그 생각까지 했습니다. 국운이 안 좋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진짜 쓰레기도나 모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올해 운 자체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좀 더 훌륭하고 개혁적이고 나라를 위한 사람도 없고 그냥 자기 보신만 생각하는 이런 의원들도 그렇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참 답답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참 이거 유관순 선생님 이름 좋네요. 네. 네, 조금 전에 그 말씀해 주신 약간 안철수 같은 분위기가 난다는 그런 분들의 특징을 일반인들이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지금 사실은 굉장히 좋아 보이고 품이 있고 네. 인기 있습니다. 제가 그랬죠. 순하고 착하고 굉장히 좋게 보이는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들의 실제 내면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진짜 착한 사람하고 순하게 보이는 거하고 진짜 착한 사람들은 나쁘게 드러날 수 있고 자기 행동 행위를 그대로 하는 수가 있습니다. 솔직한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대 포장하거나 그것을 포장할 때는 사람을 좋게 보이려 노력하고 좀 점잖게 보이려 노력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보인다고 또 옛날 이야기를 꺼내서 나는 그때 잘했으니까 앞으로 잘할 것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작년 운은 좋은데 올해 운은 안 좋기 때문에 대패라는 걸 왜 본인은 모릅니까? 네. 그리고 말을 할 때 약간 유체이탈 합법처럼 다른 사람 얘기를 자기가 전달하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예, 꼭 본인의 그렇습니다. 생각을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들 보면 지금 안철수가 그래도 얼마나 똑똑하고 뭐 그때 얼마나 인지도가 있었습니까? 그걸 괜히 꼬투리 잡고 지 이익을 위해서 뒤에서 쓸데없는 소리 하는 것들 이런 것들. 결국은
그거와 비슷하다. 뭐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표현 방법의 차이지 결국은 비슷한 사람들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나라 국운이 너무 안 좋습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들 몇 명이나 나왔습니까? 저희들 예전에 조국 사태 때 민주당 의원들 CC하고 그때도 피했고 조국 사태 때 조국 씨가 그렇게 탄압을 받는데도 총리께서 한마디 한 적 없고 DS 한마디 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공수처 설치가 늦어지는 거는 더 꼼꼼하게 하기 위해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사기예요. 공수처가 7월 중순에 마무리돼야 될 것들이 11월까지 되면 어떻게 됩니까? 8월, 9월, 10월 세 특단에 밀렸어요. 지금 의지가 없는 거예요. 공수처도 의지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왜 이래 됐습니까 도대체? 이렇게 하다가는 진짜 그 윤 차장이 임기까지 몇 개월만 조금 더 하면은 갈 수도 있겠는데 그때까지? 그러니까 이거 개혁에 대한 이런 부분이 자꾸 밀리는 이유가 어느 선에서 자꾸 이렇게 밀리는 건지. 아니 윗선에서 강력하게 힘을 쓰면 왜 안 되겠습니까? 되는데 대통령은 발을 동동 굴리고 있는데 왜 안 하고 있는 거죠? 이건 또 어떤 작전이죠? 또 나중에 또 무슨 작전으로 인해서 이랬다 하겠지만은 저는 그런 거 믿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이낙연 전 총리가 그 뉴스소 김현정 뉴스소에서 확진자가 쓴 마이크를 썼다고 해서 그 검사를 했는데 결과는 다행히 음성 판정 나왔거든요. 네, 이 부분 때문에 또 어떤 계획에 또 차질이 많았던 것 같아요. 민주당 내에서 그때 신천지 코로나보다 지금 사랑제일교회 코로나가 그 확 퍼지는 게 더 속도가 더 많다고 하네요. 왜냐면 자꾸 숨고 도망치고. 지금 만약에 대표까지 이렇게 정해져 버리면 우리나라 네. 개혁 끝났습니다. 사실 대표가 다른 분이 돼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박모 씨도 지금 힘 안 쓰고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어떤 조용한 거 보니까 좀 끝났지 않았나. 우리나라 개혁이 좀 이제 10년 후 돼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수처 설치가 되겠습니까? 11월달, 12월달, 11월달 되면 오다다 오다다 가다 넘어가면 내년에 합시다 하고 넘어가고, 예? 그러고 또 일부러 또 그 건수를 잡아가지고, 뭐 미통당이 합의 안 해주면 계속 질질 끌게만 그런 법안을 제출한 민주당이 원래 그런 작전은 아니었겠어요? 저는 그래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법안을 내라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겉으로 나는 아니요. 점잖은 사람일 수도 있겠죠. 대표님 같으면은 지금 당장 뭐부터 해야 될까요? 대표님 같으면 당장 정광훈 이런 부분 제가 대표라면 당장 지금 뭐야 지금 성명서 발표하고 이런 부분을 국회에서 뭡니까 퍼뜨리는 그 뭡니까 법안 제출 또 공수처 다시 법안 제출해서 그냥 끝장을 내겠고 모르겠어요 이게 시한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공수처부터 빨리빨리 정리하고 그 다음에 검찰 개혁 그리고 회의만 제출 바로바로 해서 그냥 몇 개월만 다 끝내버리겠어요 세 달 만에 다 끝내버리 이걸 왜 못해? 조국 전 장관님께서는 그 가세현 출연자 상대로 3명이죠 출연자가 예. 그 3억 민사소송 했네요 명예훼손이라고 해서 각각 한 명씩 가로세로 연구소 1억 이렇게 해서 예. 총 3억 악질적이에요 이 가로세로 연구소는 맞습니다 예. 이런 것도 사실은 처벌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저쪽 미통당이나 저쪽 극우 쪽들은 아주 작은 거 하나하나 이렇게 불법적인 거나 아주 명예훼손은 일삼는 이런 사람들은 처벌받는 걸 못 봤어요 이런 거에 대응이 하나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쪽 여당 쪽은. 지금 패스트트랙도 그렇고 그런 거 수사 안 하는 이런 검찰은 무엇이고. 하나도 수사 안 받고 있죠. 조국 수사를 실패한 수사도 왜 수사 그 뭡니까 책임을 왜 묻지 않습니까. 한동훈도 쏙 들어갔고요. 웃겨요 아주. 세상사 참 이렇게 하면 너무 쉽게 삽니다. 그렇죠. 윤석열 한동훈 기사 한 줄도 안 나옵니다. 한 줄도 안 나오고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들.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임지봉 사법감시센터 소장 박정은 사무처장을 비롯해서 활동가들이 국회 정문 앞에서 지금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 출범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와 민주당은 왜 그러죠? 지금 다들 공수처 설치를 빨리 해야 된다고 다들 외치고 있는데 조철수 선생님 맞습니다. 이거 진짜 동관이 날아갈 것 같아요. 민주당 이렇게 하면요. 대표가 이번에 새로운 대표가 이 개혁하지 않고 그냥 의형부형 넘긴다면 그 사람 절대 안 됩니다. 예, 절대 우비를 줄 사람 없고요. 좋은 말만 하는 사람 믿으시면 안 됩니다. 좀 욕먹어가면서 바른 말하는 사람은 대선주자가 돼야 됩니다. 참 지금 하는 행동들을 보면 문 대통령께서 살아있는 게 묘합니다. 지금 운이 이렇게 안 좋아서 대통령께서.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윤 차장이 그냥 무능하게 있는 게 더 낫습니까? 대표님 지금 식물총장을 그냥 빨리 사퇴하는 게 낫습니까? 날려버려야죠. 날리고 다시 전부 재정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저런 불법을 들고 뭐 건드리면 좋을 게 없니 있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다 연결된 선상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변호사니까 검사 판사 연결 선상에 있으니까 저런 말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잡아먹을 듯이 패스트트랙 안 한다고 선거 전에 날뛰더니 선거 다 끝나니까 그냥 조용하고 그냥 입만 보고 입만 쳐다보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왜 그럴까요? 대표 후보군에 오는 사람들도 말 못하고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제는 대통령께 나와서 직접 해임시키고 다시 이런 걸 재정비해야 됩니다. 추미애 장관을 밀어서 추미애 장관께서 이렇게 전부 다 다시 좀 개혁안을 내서 개혁적인 임무를 검찰총장으로 앉히고 여성을 좀 앉혔으면 좋겠어요. 앉히고 다시 이렇게 좀 시작하고 또 언론개혁도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을 보면 답이 없습니다. 인재가 없어요. 없으니까 지금 이렇죠. 최고위원들 인재가 있어도 뭡니까? 쉬쉬쉬하고 지금 8월 말까지 쉬는 분위기인데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그냥 쉬는 분위기인데. 자, 저희 방송을 놓치지 않고 들으시는 방법은 구독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구독하는 방법은 지메일 계정이 있으셔야 됩니다. 지메일 계정은 구글 메일 들어가셔서 메일 계정을 하나 만드셔서 유튜브 앱에서 로그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사팔랩을 구독하셔야 되는데요. 구독했는데 그걸 해야죠. 아, 알림 설정. 알림 설정 해야 됩니다. 네,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뭐 일부가 있고 전체가 있는데요. 알림 설정 꼭 하셔야 바로 뜹니다. 네. 네. 얼마 전에 전화 오신 분이 자기는 예를 들어서 뭐 주식으로 먹고 산답니다. 주식을 팔고 살아서 먹고 사는 사람인데 올해 초에 제가 그걸 찍어준 것 같아요. 나 월을 다 찍어준 것 같아요. 이때 이달에 투자하시고 이달에 건지시고 이달에 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제 말대로 되었다고 또 전화가 왔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분이 몇 분 계셔요. 이 주식을 해도 본인의 운에 따라서 해야지 나라가 뭐 갑자기 상승이 돼서 하락이 돼서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다 이런 것들은 본인의 운에 의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 같은 거요. 그래서 주식도 마찬가지 자기한테 잘 맞는 주식이 있고 안 맞는 주식이 있어요. 네. 자기한테 안 맞는 주식을 하면 결국은 잘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과 잘 맞는 주식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투자해야 되고 그럼 1년에 그 데이터를 뽑아드립니다. 요때 하시고 요때 하시고 막 올해 말에 다 파셔야 맞아요. 되고 다 사셔야 되고 이런 걸 다 하나씩 말씀드리니까 이 주식에 관한 것도 다 운과 연결됐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찰개혁 안 되고 언론개혁이 안 된 상태에서 부동산 문제를 잡을 수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부동산 전체 기사들이 가짜뉴스가 많아요. 맞습니다. 가짜뉴스가 많아요. 이 정확한 뉴스 알려면 일단 언론개혁부터 하고 검찰개혁, 언론개혁 하면은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봐주기 하는 게 판사공화국, 많죠. 검찰공화국을 없애야 됩니다. 우리나라는요. 외국같이 좀 판사도 좀 인간적이고 이렇게 해야지 세상에나. 책임을 약간 좀 책임을 져야죠. 본인의 판결에. 문정권이 레임덕이 9월부터 올 것이다. 아니 홍준표 의원이 뭘 보고 이렇게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이해해요. 운에서 맞습니다. 그래도 예. 지금 지금 이번 달부터 문 대통령 레임덕이 왔잖아요. 지금 운이 안 좋다고 계속 말하잖아요. 제가요. 지금 제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8월 달부터 문 대통령 안 좋습니다. 안 좋습니다. 계속 이야기해요. 9월 달 안 좋습니다. 10월 달에 반짝이다. 계속 또 곤두박질 칩니다. 결국은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예. 그래서 좀 더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하길 바랬는데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민주당이 지지율이 왜 빠지는지는 이유를 모르나요? 뭐 민주당 뭐 묻어가도 180석이니까 까지 그 뭐 다음에 또 하면 되겠지 하지만은 국민들이 돌아섰어요 많이 사실은 하는 행태들 보고 점잖은 민주당은 있을 수가 없어요. 좀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민주당이 필요하지 점잖은 민주당 미통당보다 대응하는 자세도 느리는 이런 민주당은요 지금 진보가 아닙니다. 그 보수입니다. 보수 같은 보수끼리 다투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강한 정 맞습니다. 강한 당 강한 민주당을 원합니다. 뭐 수업 다시 하는 거 있습니까 선생님? 9월부터 온라인으로 명략 기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네, 명략을 공부하고 싶은데 뭐 지금 예전에 공부했던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기초부터 혹시 다시 하시고 싶은 분들은 9월 4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9월 4일까지. 그리고 금요일날 제가 이번 주 금요일날 또 저기 인상학 그 수업을 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한 20, 30분 정도는 비하인드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정치인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의 성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여기서 말 못하는 이런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나가서 말씀드리시면 안 됩니다.
저희 대표님이 하시는 인상학 수업은 매주 금요일 지금 네 번인데요. 지난주 한 번 했고요. 이번에 2주차 그리고 다음 주 또 그리고 그 다다음 주에 그 총 네 번에 걸쳐서 수업을 하는데요. 종합적인 그 사람의 인물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실제로 모르시는 분의 얼굴을 띄워서 그 사람의 상이라든지 현상, 일어난 현상 이런 것에 대해서 다음 이번 주부터는 얼굴을 직접 띄워놓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보 채널들도 이런 부분에서는 좀 눈치 보지 마시고 사실대로 조금 밝혀주시고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 보면 잘한다 잘한다 보다는 좀 더 채찍질을 해서 좀 바르게 좀 갈 수 있도록 좀 만들어주세요. 편이 되는 건 좋습니다. 마음 심정적으로 다 편이고 다음에 표도 줄 수 있지만은 잘못된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도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한 번씩 지적해주고 또 칭찬할 때 칭찬하고 또 안아줄 때는 안아주듯이 이렇게 좀 애들이 좀 삑살날 때는 좀 뭡니까? 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자라고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잘한다는 것도 병입니다. 그것도요. 좀 이야기할 것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의 무능함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도 나서서 좀 이야기해 주셔야 될 거라고 보입니다. 사실 이 정도면은 그 정부 측에서 그 정강욱 목사한테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소금만 남겨두고 달달 털릴 정도로 구상권 청구할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정부가 좀 본보기로서 사실은 그 정도 해도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렇게 확진자 발생하고 국민한테 이렇게 폐를 끼치고 있는데요. 왜 이런 부분에서는 왜 화끈하게 못할까요? 저기 되게 점잖은 분이 있기 때문에 말을 못하죠. 점잖게 이야기하는데 떠들었다 아작이 나니까. 자, 문재인 대통령을 지켜드리고 싶고요. 민주당은 검찰개혁 그리고 사법개혁 언론개혁을 해야 되는데요. 그럼 이런 세 가지를 하지 않고 그냥 윤 총장을 그대로 둔 채 그냥 이대로 부동산과 행정수도 이전으로만 경제가 어떻고 저렇고 지금 경제고 뭐고 하네. 지금 국민들이 검찰하는 거 보면 없는 죄도 엮어서 만드는 게 검찰인데 왜 이걸 처리 안 합니까? 지금 민생과 직결된 이런 부분을 왜 안 하고 그냥 경제를 보니 행정수도 하니 결국 본인이 당합니다. 두고 보십시오. 예,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금요일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네, 금요일 또 뵙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